가끔씩 숨이 안 쉬어져요? 자자자자 봅시다. 자, 그렇지, 옳지. 입이 잘안 벌어진다고요? 박원장. 그래. 아이, 무슨 씨, 우리도 죽겠어. 에휴, 죽을 맛이다 진짜. 골프도 못 치러 가고 죽겠다 정말. 야, 너네도 그러냐? 그럼 오늘 저 실내 골프 한판 땡길까? 그래. 내가 전화할게. 그려. 이따 봐. 야, 다음 성계, 아니,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자주 오셔야 더 이뻐지지. 코 붓기 다 빠지셨네. 주변에서 이뻐졌다 그러죠. 만져도 안 아프죠? 아파. 어휴, 미안. 이렇게 만지는 거 괜찮죠? 안 아프죠? 멍도 없고, 경과가 괜찮네. 뭔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약간 좀, 한지민 그런 스타일 생각하고 좀 해봤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씩 숨이 안 쉬어져요? 여기 오른쪽 콧구멍이. 왜 그러지? 이상하다. 술을 내가 안 뺐나? 깜빡하고. 아니, 그때 골프 약속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마무리하긴 했는데. 자자자자 봅시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코로 숨 쉬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옳지. 자, 봅시다. 솜은 아니고 붓기가 좀 있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숨이 안 쉬어지시면은 왼쪽 콧구멍으로 숨 쉬세요. 아니, 환자분 그게 아니고 뭐 감기, 뭐 인플루엔자, 뭐 또는 뭐 비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수술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항생제하고 드셔보시고, 오세요. 실리프팅은 고객님 나이에는 그냥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셔. 다 해요. 진짜로 다 해요. 그래서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고객님만 빼고 다 해. 진짜라니까요. 지금 고객님 얼굴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뭐. 봐. 여기. 관자놀이 이쪽부터 여기가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그게 힘을 못 받는 거야. 나이 때문에. 여기 볼살도 약간 이렇게 늘어졌고.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이 관자놀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스무 살때 얼굴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응? 지금 실이 또 바뀌었어요. 예. 또더 좋은 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지속력이 더 좋아요. 예. 잠시만, 내가 지금 30분 있다 골프를 가기로 했는데, 고객님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속성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 워낙에 우리 VIP 고객님이시니까. 하실래요? 해드릴까요? 저강 실장님, 지금 시간 돼요? 아니, 우리 고객님 실리프팅 30분 만에 한번 땡겨드릴까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강 실장이 그냥 수술할래? 왜? 저번에 해봤잖아. 잘하더만. 아니, 우리 강 실장이 수술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아, 타고났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시켜봤는데, 아니, 뭐 의사도 아니면서 견적도 딱딱 내고, 그냥, 응? 진단도 딱딱 내리고. 아, 이 바닥 일에 재능 있어. 공부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와, 진짜 최고야, 최고. 아, 진짜. 저턱 내가 해준 거예요. 봤어요? 자연스럽죠? 한줄 올랐지? 그래요.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고. 가격은 뭐, 강사장하고 얘기하시고. 저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다강 실장이 알아서 해가지고. 두 장. 에? 에? 입이 잘안 벌어진다고요? 3년 전에 한 건데, 이게 입이 안 벌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핀이 빠졌나?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수술할 때이 핀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환자분 누워있고 다 맞춤가스 저기 시간 가고 있고, 그래서 급한대로 5핀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예, 그런 뒷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나? 자, 볼게요. 해보세요. 옳지. 조금만 더 크게. 봅시다. 빠졌네. 빠졌어. 이거 안 아팠어요? 수술해서 얼굴에 감각이 없구나. 그나마 희소식이네. 어쨌든지 이거 놔두면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큰일 났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일 소고프? 그게 뭐죠? 이거 떼는 거. 쏙 off. 알겠어. 그 예약 미루면 안 되나? 창피해서.
그래요. 뭐 일단은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그럼 속옷 파시고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강실장한테 내가 얘기해도 되니까. 강실장, 이거 옷핀 빠졌는데 이거? 그니까 이거 일주일 안에 수술해야 돼. 아니 휴가는 좀 나중에 쓰고. 뭐이 시국에 싸돌아 댕기려고 그래. 월급 더 줄게. 어? 아유 참. 에 그래요. 가슴 뭐 완전히 자리 잡으셨네. 아프죠? 뭐 조건도 많이 괜찮아졌고. 뭐 오른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네. 이쁘다 소리 많이 듣죠?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누웠을 때? 그거는 아무래도 자연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누웠을 때 너무 밥공기 같은 거. 그거는 밥공기를 넣었으니까 밥공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손님한테 내가 넣어드린 게 이거잖아요. 안 깨졌죠? 잘했네. 이 사이즈로 안 하길 잘했죠? 이거는 너무 커. 이건 남자들 싫어해. 너무 크면. 뻥이야. 손님 몸에 물이야. 아, 이만큼 밥도 못 먹으면서 뭘 그래요? 먹어? 김원장이랑? 술을 먹었어요? 김원장이 그래요? 자기 병원에서 재수술 시켜준다고? 환장하겠네, 진짜. 고객님, 김원장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세요? 응? 제가 그 김원장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잘 알아요. 그게 양아치예요. 아주 이혹기에서는 양아치 완전 끝판왕이에요. 멀쩡하게 내가 잘해놓은 건데, 딴 사람이 잘해놓은 거 갖다가 손님한테 이간질 시켜가지고 제 수술비 뜯어내려고 아주 그냥 완전 파렴치 아니야. 아주 그냥, 아, 치졸한 놈이야. 아주 그 새끼, 그거. 그거 말 듣지 마요. 아예 들어도 되는데 내 책임은 못 져. 뭐야? 누구세요? 강실장, 누구야? 남자친구예요? 근데요. 아니, 말씀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뭐, 깡패야, 뭐야? 아,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사무실에 이따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가지고 행패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저기 차분히 앉아가지고 쿠션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근데 강 실장, 저 차좀 타와. 어? 뚜둥 뚜둥 뚜뚜뚜한 둥글레 차? 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무슨 얘기? 예. 아니 뭐 불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왜? 잠깐만. 예. 예, 맞습니다. 제가 해드렸죠. 예.
교수님, 그 양아 수술은 그 재수술이었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 누가 해도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거 누가 뭐 어?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다 위험 부담 떠안기 싫으니까 그 안 한다고 돌려보낸 거 저희 병원 와가지고 제가 해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손님 어? 속상해하는 거 내가 마음 아파가지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도 굉장히 서운합니다. 아니 남자친구분 안 그래도 제가 다 경과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 재수술 날짜도 빨리 잡아가지고 무료로 제가 해드리려던 참입니다. 아니, 원래는 사실 돈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어머, 하지 마. 얼굴 때리지 마. 얼굴 때리지 마. 알겠습니다. 깡패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손님 가슴하고 어? 여기 옷핀 제거하고 코 최신형으로 제가 재수술을 해드릴 테니까 비용 청구는 없는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아마 피해 보상이니 고소니 뭐 이런 험악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예? 얼굴 하지 마. 아, 괜찮아. 다치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네. 자. 알았어. 자, 그러면은, 무료 재수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받고, 내가 진짜 미안하니까, 우리 남자친구분, 혹시 뭐 어디 확대하고 싶은 데 있어요? 저기요. 뭐야? 어디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주를 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네? 아니, 제 밑에 직원들도 있고요. 제발 좀 봐주십시오. 예? 제 밑에 강 실장 저 사람 진짜 잘리면 안 됩니다. 진짜 저 사람 칵테일바, 뭐 귀청소방, 미용실 산전수준 다 겪은 여자예요. 저 깜빵 가면은 저 직원들 다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아니 뭐 어머니는 하고 싶은 거 없으시대요? 어? 아이고 조직원들은요? 조직원들 제가 싹 다 쌍꺼풀 싹 다 해드릴게. 예?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예? 제발 저 하지 말라고 좀 같이 부탁 좀 해주세요. 예? 제발.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대신에 예 제 장기요. 제 장기를 직접 제가 꺼내는 수술이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는데? 응? 아, 해요? 지금요? Now? Really? Are you sure? 호? 아프겠는데? 호? 어? 엥? 응? 응.